안녕하세요. 복덕맘입니다. 10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 남은 세달 구독자님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있는 용인시 수지구에 관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물 접수도 의뢰해 주시고 매수 임차 문의도 해 주셨어요. 보답하는 길은 전문가로서 제가 중개업을 성실히 하는 거겠죠? 최근에 구독자 수도 곧 800명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 초에 이제 2024년도에는 한 1,000명 정도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세달 남았잖아요.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최대치로 잡은 거였는데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저희 손님들이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세요. 중개사님, 구축 아파트인데 매도가 잘 되게 하려면 인테리어를 해서 파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기본지 그대로 매도하는 게더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아주 자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쪽 수지 쪽에도 20년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매도가 잘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 조금 더 빨리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입주 뭐 10년 차 이내는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20년이 넘은 구축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임차의 경우,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수리된 집이 훨씬 잘 나가죠. 그래서 임차인들 대부분은 조금 더 보증금을 더 내더라도 수리된 집을 확실하게 선호하는 게 거의 두드러진 경향으로 보이고요. 근데 매매의 경우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매매 의뢰를 하시면서 한 5년 전쯤에 뭐 1억에서 1억 5천, 뭐 2억 정도 들여서 수리를 싹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집 컨디션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손님 모시고 방문을 하게 되면 가끔 정말 뭐잘돼 있는 집들도 있지만 정말 집 곳곳에 개인의 취향이 묻어있는 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던한 형태가 아니고 뭐 황금색의 무언가가 곳곳에 근데 그런 자재들이 조금 값이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간혹 보시면은 풍수 때문에 되게 좋은 자재, 좋은 색깔의 것들을 집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 에게 호가 되는 그런 취향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또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보기 전에 손님들께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매수인의 경우에는 뭐 취향이 본인이 취향이 안 맞으니까 그런 집들도 사실은 모두 다 철거하고 본인의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시 교체나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많은 분들이 다 대부분 좋아하는 사항이니 이런 것들은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인테리어도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모던한 스타일이나 색상 같은 것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뭐 바닥재가 되게 흔히 좋아하는 재질과 색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특히 싱크대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그렇고 화장실 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인테리어비, 시공비의 상승으로 지금은 평당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가 돼야 샷시 포함해서 수리를 조금 잘할수 있는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30평대 기준으로는 최근에 보통 한 6, 7천에서 1억 정도까지 견적을 손님들이 많이 받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요즘 스타일에 그래도 자재도 괜찮은 것으로 수리는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샤시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제 인테리어가 뭐 도배나 장판, 뭐 등교체 뭐이 정도만 되어 있는 집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수리했다고 조금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거의 다 수리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들은 가격에 반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업의 중개사로서 일하는 저의 생각은 구축 아파트가 매매가 잘돼안 돼서 더잘 팔기 위해서 어중간하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기본집이지만 집 컨디션이 사실은 중요해요. 들어갔을 때뭐 구석구석 곰팡이가 있는지, 만약에 곰팡이가 있다면요, 깨끗하게 그 부분은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셨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조금 좋은 냄새와 좋은 향기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을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수리를 할 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집 자체가 관리가 잘돼 있고 이 아파트 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지어졌네. 그리고 이건 결로도 없고 되게 좋은 집이다라는 인상을 갖게 돼서 이 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굳이 거기에 어중간하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보다 기본집 자체를 두시고 금액을 좀 합리적으로 또 정하시고 거기에 집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손님 보러 오실 때좀 그때그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신다면 매도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서 구축 아파트, 매도 시 인테리어를 꼭 하는 게 좋은지, 인테리어를 해서 파는 게더 좋을지 아닐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10월 초부터 공휴일이 좀 있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여행을 가시는 저희 손님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비가 온 이후에는 조금 더 기온도 쌀쌀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예쁜 가을날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복덕맘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의 800명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